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자극적인 정치 선동에 아이를 앞장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이자 폭력입니다.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한복판의 무대 위에서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결코 이것이 저희 당을 비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과 위험한 의도에 의해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휘둘린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은 것입니다. 16일 북한 미사일 도발 하루 전인 광복절 오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내내 허황된 평화경제 찬가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8번째 미사일 도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NSC는 불참하고 부산 양산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북한 눈치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북한 눈치보기, 북한 편들기도 모자라서 북한 따라하기를 저는 그 통일선봉대 노래 부르는 것에서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관람한 북한의 집단 체조, 지구상 최악의 아동학대, 아동착취의 결과입니다. 제1야당 비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아이들 모습에서 흡사 북한의 조선 소년단이 떠오른 것은 결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례하다라는 꾸지람까지 여당이 감히 야당 대표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의 실루엣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구민족주의에 갇힌 채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교역과 소통을 거부하고 여전히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청와대 집권 세력이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우리 현실에서 오직 항일 하나로 체제의 정통성을 내세우던 북한 정권이 오버랩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경제난, 민생고로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데 정권의 최측근들은 요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마저 권력을 활용해 축적하는 모습에서 평양의 특권층이 연상되는 것 역시 비극입니다. 도대체 왜 이 자유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퇴행과 반동입니다. 베네수엘라행 열차라도 모자라서 이제 북한행 열차에 대한민국을 태우는 것 저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투쟁수단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의혹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입니다. 만약 대통령도 모르셨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고,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입니다. 적법했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 조 후보. 걸핏만 하면 그동안 국민 정서법 내세우면서 여론 선동하던 조 후보자. 이제 와서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미안하지만 명백히 위법했고 또 국민 정서상 궤변입니다. 조 후보자, 이 정도면 정말 비리에 뭐 종합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이혼 재테크, 사학 재테크, 민정수석 재테크,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위장이용과 사학법인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술신용보증 자금을 축내고 일가족 재산을 부풀렸습니다. 위장이온 재테크, 사학 재테크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이제 졸업생이 2017년 기준으로 68명밖에 안 돼서 곧 폐교할 위기에 있는 이 사학법인의 확정 판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학법인은 폐교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서 본인들 가족의 재산으로 빼돌리겠다는 것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동생 일이다. 나는 모른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마십시오. 오래전 동생과 이혼해서 남남이 된 옛 동서와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차명 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에 오래전 이혼한 동서가 협조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심각한 위장이혼 사기극의 당사자이며 심하면 연출자가 될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게다가 허위 투자 약정, 편법 증여, 내부 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사모펀드 투자는 이미 자본시장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역시 민정수석 재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저는 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각 지명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